며칠 후 서준 씨가 딸 예빈이를 데리고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예빈아, 아빠 금방 갔다 올 테니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응, 아빠 대박. 아유, 가뜩이나 네 아버지가 이혼한 건 못마땅해 하는데 아 자꾸 예빈까지 맡기면 어떡해.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요. 미안해 엄마, 빨리 갔다 올게. 아유, 알았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갔다 올게. 네, 갔다 올게. 우리 예빈이. 그런데 집을 나선 서준 씨가 승용차 트렁크에서 커다란 가방을 꺼내 차에 오릅니다. 회사일이 바쁘다더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아버지 홍만 씨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 서준이 씨 아니야? 어? 저 뭐 하는 거야? 아니 저 뭐야 저게? 아들의 승용차를 발견한 홍만 씨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대체 뭘 받기에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잠시 후 서준 씨의 차가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서준 씨가 놀랍게도 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차림을 한 거죠? 그 길로 서준 씨가 누군가의 집을 찾았는데요. 다시 왔어? 아니 이 사람은 서준 씨의 전부인 다혜 씨 아닌가요? 으흐, 두 사람 이혼한 부부가 맞습니까? 왜 예빈이 엄마한테 맡기고 왔다?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그럴래? 근데 자기 이거 보면 볼수록 진짜 잘 어울린다. 뭐야? 놀리는 거야? 아니야, 왜? 같이 놀리는 거야? 그런데 그때 야 한서준 문 열어. 응.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아버지 여기 어디 갔지? 어서 문 열어. 문 열어.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아버지. 아이고 망치케라. 너 이 꼴이 뭐야? 그게 아닌 거야 아버지. 형님 이거 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너 이 꼴 하고 여기 들락날락거리는 거야? 아버님, 그게요. 내 이놈의 자식을! 아니, 아버지! 마시고, 놓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속사정을 털어놓은 서준 씨와 다혜 씨.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홍만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 술만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기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니들 어쩔 거야? 응?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두 사람의 해명에도 노염을 감추지 못하는 홍만 씨. 니들에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